이번 주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킨 검색어 5인의 파격 드레스는 뭘까요? 지금 당장 보시죠. 와우. 어? 이분인가요? 아, 저분, 아, 저분이군요. 네. 보니까 잠시만요. 야. 굉장히 춤추면서 저기, 저한테 맛있게 말해요. 아, 정말? 아, 이거. 아, 저한테 맛있게 말해요. 정말. 이 시상식 맞죠? 파격 드레스 입은 덕에 인터넷 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 하고요. 5인회라는 이름 확실하게 알리고 각종 영화에서 지금 출연 수표에 들어오고 있다. 5인회라는 이름 확실하게 알린 것 같아요. 오늘 폐막식을 한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오인혜 씨 외에도 많은 스타분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화려하게 빛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를 빛낸 스타분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해운대 바닷가를 리서로 빛낸 스타입니다. 자, 이곳은요, 부산국제영화제 오픈터커에 열렸던 비프빌리지인데요. 그 순간 영화제 온 관객들이 웅성거리며 어딘가를 출시합니다. 대체 어떤 스타가 나타났길래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바로 영화 활과 공주의 남자 히로인 문채원 씨입니다. 겸사겸사. 저희 활 행사도 있고 또 드라마 끝나서도 뭐 구경하러 왔죠. 네, 부산국제영화제 끝까지 네,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고요. 네, 즐거운 것 같은데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운대 바닷가를 자신의 콘서트 현장으로 만든 스타입니다. 자, 누굽니까? 뭐 부산국제영화제 참석한 배우들이라면 영화제 분위기에 일단 흠뻑 취했을 것 같은데 누굴까요? 네. 아, 바로 장근석 씨입니다. 장근석 씨요? 아, 멋있다. 저요? 예. 여기서도 쭉, 저기서도 쭉. 할리우드 스타 옆에서도 키스를 날려요. 이야, 이렇게 노멀 레몬이 당황했네. 아하. 팬들과 공감하는 거지. 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셔럭이 셔플 댄스까지 쳐줬습니다. 장현석 씨의 동무대네요. 주식상 게 올랐나 봐요. 관련 검색해 봅시다. 네. 아, 정말. 레드카펫. 어떤 관련 검색어들이 있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펌빙빙 부산 쇼핑. 남들의 레드카펫 비하인드. 장동건 오기다리죠. 포차회동. 오, 장동건 오기다리죠. 포차회동. 포장마차. 이 포차회동 뭘까요? 네. 오, 장동건 오기다리죠. 포차회동이요? 마치 끝내고 남자끼리 하는 거 있죠? 소매 간단했구나. 그렇죠. 하고 그 여기 포장마차에서 네. 감독님이랑 오다기리조 씨와 세무사 같이 하셨군요. 네, 새벽까지. 회동했다는 포장마차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여러 것도 안 빼놓고 갑니다. 아, 거기 찾아가 봐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포차예요. 그때 자 한 네. 스타분을 발견합니다. 누구야? 현빈의 연예인이라 불리는 포차 촬영 왔어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포차 촬영 찾은 스타분이 이분들 외에도 송혜교, 김수나 씨도 수십 명이다. 다음에 부산에 가면은 저곳에 꼭 한번 들려야겠어요.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부터 네. 부산의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제가 총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네. 네. 여러분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세 글자가 떠오르네요. 세 글자 뭐요? 오인회. 오인회. 예, 예. 볼거리? 아니, 오해하신다니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가요.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